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진짜 경험하고 있네요. 자,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진짜 개깜놀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개깜놀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청구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건강보험료랑 다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그냥 신경 안 써요. 가끔 이제 와이프가 우편 물어오면 이거 얼마 나갔다 나가 이런 영수증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오른다고 얘기는 있었어. 오른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뭐 얼마 오를지는 뭐 올라봤자 얼마 오르겠어. 솔직히 얘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오를까 했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개깜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25,130원, 25,130원.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34만원 정도입니다. 끝자리 떼고 34만원. 그래서, 제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36만 5천원 정도입니다. 36만 5천원. 매달 건강보험료로 36만 5천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로 36만 5천원. 그러면 제가 소득이 많냐? 아니에요. 소득이나 뭐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지극히 서울에서 뭐 중산층? 뭐 하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중산층, 중간에서 약간 상위 혹은 중간에서 약간 상위 중산층에서도 약간 위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재산이나 이런 게. 근데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달 건강보험료로 34만 아니 죄송합니다 36만 5천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한달 내는 거예요. 36만 5천 원에 한 달. 그다음에 여기에 국민연금이 30몇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로 내는 게어60 65만 원이 넘는 거예요. 65만 원. 제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 목처럼 아마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현 정권을 뽑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솔직히 얘기 드리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은 뭐 얘기를 듣고 되게 멋질 거다, 멋진 미래가 열릴 거다, 적폐청산한다, 되게 행복하다라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 사회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진짜 장담하는데 사회생활에서 회사를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좋은 회사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삼성, 현대나 뭐 대기업. 적어도 중견기업 이상. 왜?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4대 보험 내줄 수 있는 거기에 무조건 밀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 나와서 직장생활 하지 않고 자영업 하잖아요. 자영업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뭐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에요. 중중상층 정도로 할게요. 근데 1분위는 아니고 2분위 정도예요. 5분위로 나누면 2분위 정도라. 아 죄송합니다. 2분위가 아니고 2분위가 하위죠. 그러니까 4분위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 정도 제 소득에서 한 달에 65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으로 내니까, 네, 65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금은 따로 신고해서 내는 거다 있는데, 솔직히 그거 하고 세금이랑 다 신고하는 내용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와, 진짜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은 지옥이구나. 제가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다 없애버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은 진짜 사회 악으로 보거든요. 왜?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애초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영업이란 것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죠. 과거 한 80년대, 70년대까지 보면. 지금은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만한 곳도 사실 많지 않지만, 허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국가의 관리 하에서 살아야지, 많이 돈 버는, 스스로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현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를 추종한다,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엄연히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세금과, 이건 뭐 직접 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에 내는 걸 보면 와, 웬만큼 해서 자영업자가 웬만큼 소득을 올려서는 이제는 자영업 자체를 못해요. 아마 자영업을 접고 회사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건강보험료, 그 다음 국민연금이 오르고 세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는 애초에 버티지를 못해요. 다 폐업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에 진짜 곡소리 날 거예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정도 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걸 체감을 못할 거예요. 좌파, 아직도 좌파, 뭐,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할 거예요. 왜? 그분들은 어떻게든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 그걸로 정신승리를 하거든요. 자, 이번에 한 게 나온 게, 어떤 국가의 어떤, 전기 관련으로 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나왔어요. 2018년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 및 직장 체험형 단기 인턴 채용 공고라는 게 나왔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 그 다음 직장 체험형 단기 인턴, 이걸 1차, 2차 해서 각 이렇게 세 번 모집하는데 65명씩 모집해요. 그래서 총 195명을 모집해요. 근데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은 8주, 65명은 8주, 그 다음에 직장 체험형 1차는 65명인데 2일, 그 다음에 직장 체험형 단기 인턴 2차는 똑같이 65명인데 역시 2일이래요. 195명 중에서 65명은 8주를 일하고 나머지 130명은 2일씩 일을 해요. 2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34세 미만의 사람들로 뽑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봐요. 얘들 다 취업자의 분류가 돼버립니다. 얘들이 다 취업자로 분류가 돼버려요. 혹은 여기에 만약에 응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치상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업자는 내가 아예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지원서를 넣고 다니고 이렇게 구직을 계속, 구직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일을 해도 실업자가 아닌데, 여기에 구직 활동하려고 응시를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실업자로 통계로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은 통계청에서 어떻게 잡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탁탁탁탁 한다는 건 나온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존에까지 우리가 알던 바로는 응시를 하는, 뭐 어떤 어디에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공무원 시험 치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데 공무원 시험 치려고 응시를 하면 그 사람은 실업자일까요? 실업자가 아닐까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공무원을 붙은 게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하면 실업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저기 195명,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체험하고 130명은 2일씩밖에 일하고 끝나는 거고, 65명은 8주, 얘들도 그나마 8주 얘들인데, 얘들의 응시를 하면 그 사람들도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업률로는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 실업률의 통계는 괜찮지 않냐라고 착각을 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런 얘기까지 해도 진실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겠다면 인정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회생활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회생활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회생활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회생활했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잠깐 직장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대부분은 자영업으로 사회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이 정도로 한 번에 많이 오른 경험은 처음에 봐요, 이번에가.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놀란 사람들의 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은 오히려 조금 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적은 몇만 원대 내던 사람들은 조금 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상안이 나오면서 뭐가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물타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이 내는 사람들 제가 고소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쪽에 늘어나는 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줄어드는 계층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상의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8만 원 내는 사람들이 7만 5천 원, 7만 원 내는 것과 뭐 30만 원 내는 사람들이 33만 원, 35만 원, 38만 원 내는 거로 퍼센티지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 내는 격차는 이해가 되세요? 8만 원 내던 사람들이 7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 얼마가 인하가 되는 거예요? 약 12% 정도가 인하가 되는 거죠. 8천 원보다 3천 원이 더 넣으니까 한 12% 전후가 인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30만 원 내는 사람들이 33만 원 내면 10%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는 봐요. 얼마예요? 만 원이 줄어들고 3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내린 거예요. 12%가 내리고 여기에는 약 10% 정도가 올랐으니까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아 건강보험이 내렸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이 벌고 재산 많으면 많이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자영업자 치고 그렇게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 월 소득이 몇 억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늘어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는 제가 장담하는데 영세 자영업자는 사실상 거의 폐업을 다 해버릴 거예요. 왜? 걔들은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영업자 중에서도 마진을 좀 빡빡하게 가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출은 한 월 5억이 되는데 사실 순수익은 만약에 한 5천만 원대다. 그러니까 10% 이하 때 순수익만 남기면서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그래도 매출은 꽤 많이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못 버텨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한 매출 3억이면 한 3억 매출 중에서 2억 이상 남아야지 버티지. 만약에 한 5억 매출에 월 5억 매출에 한 5천 정도 순이익, 한 8천 정도 순이익, 한 1억 미만 순이익, 그러니까 20% 미만의 순이익만 남기고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버텨요.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런 자리에도, 그러니까 사실 3억 매출에 2억 이상 남기는 그런 자리보다 오히려 한 10억 매출에 1억 정도 남기는 이런 자리가 고용이 훨씬 많아요. 고용, 일반적인 고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년에 인건비 오르는 데다가 이렇게 자기가 사장 혹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인, 10인 정도의 기업인데
이 정도 형태면 못 버티는 거예요. 폐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장담하는데 내년에 진짜 줄 폐업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조금 대출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년에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줄도산 같은 거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혹시 지금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최대한 빨리 압박을 해서 빨리 상환 받으십시오.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못 돌려받아요. 빌려둔 돈 받을 기회도 없이 그냥 그 사람 망해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지금 빨리 뭐 빌려준 게 있으면 빨리 돌려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출을 해서 뭐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가게를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대출을 일단 받은 게 있으면 이걸 정리를 하시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출을 정리하는 데서 두 가지죠. 또 이걸 변동금리면 고정금리로 일단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금리로 조절할 수 없다면 대출을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자산을 처리해서. 그래서 대출을 처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대출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년이 돼서 만약에 대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내년은 더 대출받기가 힘들 거니까 선제적으로 대출을 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여윳돈을 좀 준비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왜? 지금 상황과 내년은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약기간 좀 끝나고 하는데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는 자리라면 내년에는 사실 권리금이 없어질 거예요. 왜? 이 정도 분위기면 내년에 폐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폐업이 많이 늘어나버리면 그 완전 아예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가들이 굉장히 매물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권리금이 거의 폭락합니다. 권리금이 한 2억, 3억, 5억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유동인구 자체가 반영된 어떤 그런 권리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 돈 많은 부자이시니까. 근데 뭐 2천, 3천, 5천 이런 권리금은 솔직히 그 유동인구로 인한 권리금이 아니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권리금.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잘못해서 좀 운이 없으면 권리금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만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메리트가 있어서 생겨나는 그런 권리금이 아니고 운 없으면 그냥 없어져버릴 그런 권리금들이에요. 상품성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 매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곳들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나마 지금 만약에 권리금이 3, 4, 5천 정도까지 있는 곳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주변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받던 그 권리금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매장을 정리하거나 아씨 내년쯤에는 상황을 보고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권리금을 받고 떠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면 저는 내년에 폐업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빈 상가가 공실이 늘어나서 지금 있는 그 권리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점점 체감하는 게 뭐냐면 세금 내는 거나 이렇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진짜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저는 김영삼 정부 때는 자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김재중 대통령,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섯 번의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진짜 앞에 네 번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뭐랄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고 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지 생각 없이 지금 뭐 사업 늘리고 투자 늘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